닉네임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300만 원의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닉네임 김원TV님이십니다. 맞죠? 김원TV님이시고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따라와 주시고요. 자, 닉네임 가까이 보여주실까요? 자, 윤성님이신가요? 윤성 X 파이님, 죄송합니다. 윤성 파이님이시고요. BJ 윤성 파이. 자, 여섯 닉네임 가까이요. 라쏘리님이신가요? 라쏘리님이시고요. 끝에는 셀리님. 그리고 이어서요. 자, 조금만 가까이 죄송합니다. 제 글자 잘 안 보여서. BJ 머니인가요? 써니? 떠니. 아, 죄송합니다. 우리 BJ 떠니님. 그리고 만수로 복장을 하고 있는 닉네임은 바로 클래식 먹방님의 클래시크님이십니다. 자, 철구님. 네. 여섯 분 남았어요. 네. 이 중에 여성은 세 분, 남성은 세 분이십니다. 예. 이 중에 어떤 분이 우승을 할 것 같은지 점쳐 주시죠. 저는 셀리님. 셀리가 우승할 것 같다. 네. 셀리님. 그래요? 네. 가까이서 한번 가주시고요.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네. 이분들 중에서 1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각자 우승하게 되면 300만 원을 어떻게 쓰게 될 건지 그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거짓말 네. 없이 300만 원 받으면 뭐 하겠다. 자, 다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건빵분들한테 소고기 사드린다니까요. 이거 인증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저 다 인증충이에요, 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건빵분들 셀리님은 우승을 사드리겠다. 하면 자, 소고기를. 자, 우리 김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가 좀 늦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영어 교육 콘텐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관련돼서 다른 BJ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영어 관련으로만. 제가 지금 채팅창을 안 보고 있는데 제가 예상해 가는 댓글이 같은 옷 다른 느낌. 오, 벌써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지금 투샷이 너무 부끄러워요. 살면서. 진짜 마치 도깨비와 두꺼비의 느낌. 예, 그런 느낌 나는데. 좋습니다. 자, 나는 300만 원을 받으면 이렇게 쓰겠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2월 16일 콘텐츠 데뷔할 때 그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어떤 콘텐츠에 쓰시는 거죠? 비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자, 이어서 철구님 다음 자, 분이요. BJ 떠니님. 예, 일단은 예,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자 씨름 선수 박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씨름 선수요? 와. 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시간만 남는다면 그 씨름 기술을 좀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올해 노구수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예, 뭐 하실 거예요, 다면? 제가 씨름할 때도 300만 원 정도는 상금으로 많이 타봤는데요. 오. 그거 타서 솔직히 남들 밥 사주고 하면 별로 뭐 남는 거 없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남는 거 부모님 드리고. 네. 아, 부모님을 네. 드리겠다. 네. 부모님을 드리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J 윤성 파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수학 퀴즈 방송하고 있는 윤성 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실제로 BJ 말고 다른 직업이 있다면? 예, 수학 강사, 과외 강사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하면 너무 수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근의 공식 외우시나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뭐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와! 와, 들었는데 대박. 못 따라가겠어. 박수 치고 싶어. 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300점 어떻게 지금 지식 테이너님은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요. 굉장히 민망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성 파이님께서는 300만 원 어떻게 쓰시겠나요? 우승한다면? 예, 우선 학자금 대출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이제 조금 집어넣고, 예, 그리고 정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네. 예. 아,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 클래시크님은요? 클래시크님. 근데 복장이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 아, 이거 약간 만수르 컨셉으로다가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예, 어그로 좀 끌려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 원래 어떤 방송하는, 이제, 어떤 방송하는지 아니면 BJ명, 이거 시청자분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름은 클래시크고요. 먹방 진행하고 있고, 아, 항상 한 20명 정도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데, 아, 좀 이렇게 이름 알려져서 즐겨찾기 수도 늘고, 네, 이렇게 좀 인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방송. 네. 아, 또 오늘 300만원인데, 300만원 타면 뭐 하겠다? 아, 돈이 없어서 맨날 치킨 먹고 라면 먹는데 족발 보쌈도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음식값에.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보족 세트를 얘기해 주셨고요. 끝으로 우리 라쏘리님이십니다. 자기소개할게요. 첫 번째 인터뷰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 BJ 라쏘리입니다. 네, 어떤 방송 하시나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요? 네. 네.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하셨었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3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쓰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생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총 마지막 아웃 최후 6일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후의 BJ분들이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최후의 1인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 출제를 해주실 이하나님의 목소리에 이분들의 운명이 달라 있습니다. 이하나님 나와주세요. 네, 5만 5천 명의 시청자도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5만 5천 분의 시청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괄호 열고 수학 문제입니다. 괄호 열고 3 곱하기 3 괄호 닫습니다. 더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2 괄호 닫겠습니다. 자, 이 수학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시청자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BJ분들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컨닝도 할 수 없고요. 물론 애초에도 안 됐지만 하신 분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양기빈님께서 컨닝을 하셔서 고해성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네요. 이거 어렵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있다? 예. 철구 트릭이 있다. 힌트가 아니었을까? 다 쓰셨나요? 좋습니다. 정답 바로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자, 13. 모두 13인가요? 셀리님 뭐라고 썼죠? 13. 13.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정답일 수도 있고요. 모두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오답이라면 당연히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3입니다. 정답이죠. 뭐야? 네. 아니, 이렇게 쉬운 거로 돼요? 근데 전 진짜 셀리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셀리님이 이거 어떻게 맞췄지 나 궁금해요. 맞아. 그건 맞아. 자, 한번 풀어봐 주시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9 더하기 4는 14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후로 저 그럴 것 같아요, 셀리님. 물론 지금도 사랑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지식과 어떤 다른 매력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셀리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네, 오늘 색다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예상했거든요. 첫 번째 문제 떨어지고 깽판 부리는 거 있죠. 공식 방송에서 막 욕하면서 수길이 오빠 이거 아니잖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른 모습. 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언니를 바라보는 세일리님이 보이고 있고요. 이하나님 다음 문제 출제해주세요. 네, 이번 문제는 역사 문제입니다. 최근 영화로도 제작된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옹주의 이름을 쓰시오. 그분 이거 알아요? 마지막 옹주 영화로도 나왔죠. 좋습니다. 맞춤법도 함께 보겠습니다. 맞춤법까지 본다고 합니다. 다 쓰신 것 같은데요. 다 쓰셨나요? 좋습니다. 머리 위로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덕혜옹주. 오. 여의로 쓰셨는지 아이로 쓰셨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손예진 씨와 박해일 씨 그리고 윤재문 씨가 또 열연해 주셨던 영화 덕혜옹주도 개봉을 했었었죠. 자, 덕혜옹주 다 여의죠. 난 여의가 아니다. 없죠. 자, 여섯 분 모두 덕혜옹주라고. 철군님 덕혜옹주 네. 혹시 아시나요? 아, 저 봤습니다. 영화. 봤어요? 네. 재밌었나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군님이 예. 생각하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절대 이거는 안 보면 안 된다.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나요?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절대 안 봐서는 안 될 영화? 우리나라 타이타닉. 예. 우리나라 영화 태극기 날리며. 태극기 날리며. 예. 왜요? 왜요? 그거 원빈 나오잖아요. 원빈 나오니까 예. 아주 똑똑합니다. 좋습니다. 이하나님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 정답이죠. 아이 아니고 여이었죠. 자, 이어서 이하나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정유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돌아올 정유년은 몇 년도일까요? 오, 정유년, 예. 올해는 정유년이죠. 빨간. 자, 철구님. 네. 올해는 무슨 해일까요? 올해가. 그 동물로 치면. 예? 동물로 치면. 무슨 뭐, 있잖아요. 동물로 올해... 치면? 개 아닌가? 뭐예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꺾여! 네, 번외 문제죠? 닭. 알겠습니다. 예. 자, 정답판을 머리로 들어주세요. 자, 과연? 자, 갈렸습니다. 2029가 있고요. 2077이 있고요. 셀리님 29. 셀리님은 29 맞나요? 29. 그러니까 29가 어떤 의미죠? 2029? 정신이라니요. 잠시만요. 아직 정답 발표 안 했는데 왜요? 안 했어요. 본인을 왜 병맛의 신이라고 생각하셨죠?
아, 작년은 아, 병신년이었다. 병신년이었다. 아, 작년 생각하다 작년에. 보니까 올해, 아, 어. 그렇죠. 아니에요. 본인 올해, 왜, 아니,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셀리님. 자, 정답이 뭔지, 이하나님 발표해주세요. 셀리님, 김원TV님, 땡 탈락. 아. 2077년입니다. 아, 2077년. 아, 비건, 아, 김원TV님이시죠. 앞으로 나오실게요. 셀리님도 나오시고요. 어, 셀리. 아, 그래. 맞아. 어. 넌 그래야 돼. 땡 아니, 탈락. 누가 뭐 자기가 최후의 1위라도. 땡 탈락. 자, 우선 먼저. 할 줄 알았나 봐. 근데 굉장히 혼납니다. 아, 우리 김원님이십니다. 자, 셀리님 기다려요. 가지 말고. 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틀렸나요? 너무 아쉽죠? 아, 그냥 12 도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착각을 했군요. 네. 좋습니다. 너무 훈남이시고, 너무 스타일도 좋고, 방송,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님이 사진을 찍네요. 자, 인기가 그 정도로 많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평소에 어떤 분들이 방송을 좀 많이 보시나요? 대부분 영화 콘텐츠를 많이 진행해서. 영화요? 영어요. 영어. 현재 영어 강사여서. 어머. 그때 그분 아닌가? 저도 알아요, 이분. 네, 마이크 좀요. 소골이라고. 네. 한민간 닮았다고. 한미과 씨 닮았다고. 예. 수영도 오래 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식스팩 보여달라고 할 때 공개 안 오셔서 있으신데. 아, 저 지금 약간 운동을 못하고 있어. 복부가 얼마 전에 위염 걸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위염 걸려서 조금 복부가. 네. 알겠습니다.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끝으로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간다고 약속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님이셨고요. 자, 이어서 네, 좋아요. 역시. 아, 근데 셀린님 여기까지 온 것도 대박이다.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1등에서 300만 원 가져가서 건빵분들 나눠드리려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본인 돈을 사비를 털어서 나눠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죠. 네, 올해 17년이죠. 저희가 2월 11일 날 발렌타인 전체 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는 모든 시청자분께 제가 발렌타인 커피숍 끝나고 소고기 쏘겠습니다. 제 사비로. 발렌타인데이.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저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냥 저 진짜 1등 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진하잖아. 아니, 진짜. 이거 완전. 야, 너무 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네, 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러면 소고기 먹으러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리님. 네, 셀리님은 특별히 들어갈 때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섹시하게 한번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락하는 것마저도 셀리스럽게, 셀그로로. 네. 셀그로로. 여기서 신호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님 땡 탈락. 자, 탈락. 좋아요. 끝까지 가세요. 자, 끝까지. 진짜 뭐 이거? 야, 이거? 이 매력이? 와, 어이구. 이거 저? 그만하고 좀 들어가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 분이 나왔고요. 좋아요. 네 분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가야겠죠? 네, 이번에는 넌센스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을 쓰시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은 무엇일까요? 넌센스고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을 머리로 들어주세요. 과연? 자, 육회 비빔밥. 산채 비빔밥. 육회비빔밥.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이 뭐였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을 적는 문제입니다. 아, 근데 진짜 잠깐만요. 산채 비빔밥도 맞는 것 같고 잔인하고요. 육회도 좀 잔인하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혼자 지금 2대2로 나뉴었거든요. 오, 과연 산채가 더 잔인할지 육회가 더 잔인할지. 이하나님. 정답은? 네? 산채 비빔밥이 맞습니다. 산채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채팅창 반응은 어떤가요, 이하나님?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육회가 더 잔인합니다. 육회잖아요. 작가 실수, 육회 인정. 씨름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 넘겨주세요. 오늘 최근 여러 번 맞아보자. 아, 저를 넘기라고요? 아, 철구구나.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가능하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 남성이면 몸무게가 달라서 넘길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가 약간 또 시멘트 바닥이니까 간단하게만. 왜냐면 또 애 아빠고. 예. 절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아. 예. 전 씨름 선수니까 좋습니다. 네, 철구님 안녕히 가시고요. 예.
자, 혹시 내가 철구를 대신해서 남성 BJ에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한번 기술을 당하고 싶다. 당당하게. 시립. 예, 한 번 더 난 얼굴을 좀 비추고 싶다. 나오세요. 어, 저분. 아, 우리 지식 테이러님 좋아요. 이런 적극성. 좋아. 가벼울 것 같아서. 자, 어떤 기술 넘기시겠습니까? 뭐 들배지기. 뭐. 들배지기 근데 위험하지 않아요? 삽바가 없어가지고. 삽바가 없어서. 네. 여자냐고요? 여자예요, 여자. 네, 여자입니다. 예, 여자예요. 네. 어휴, 천상 여자예요. 실수하시네. 예,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붙어주시면. 나오실래요? 자, 한번 들배지기 한번. 자, 들배지기 이런 거다.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힘 주지 말라고 하고 다쳐요. 안 다치게. 핫바가 없으니까. 2017 아프리카 TV 씨름 대회.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방금 이렇게 달달했죠? 어머. 자,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 허리 아파. 지금 후회되시죠? 괜히 한번 원샷 잡히려다가. 좋았습니다. 자, 웬만한 남성은 혹시 100kg가 넘는 남자도 기술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최군님 덩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최군님이랑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한번 제가 버텨봐도 되나요? 안 당하기 위해서? 되냐고요? 근데 삽바가 네. 없어서. 아, 그러면은. 아,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저 빨리 진행하러 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자 씨름 선수로 전국대회에서 우승 15번을 하고. 15번? 와. 네. 제 자랑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 중에 씨름을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는 천하장사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준우승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와.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박선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씨름계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네. 발목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하고 어이구. 지금 아프리카 BJ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 제 방송에 두 명,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오거든요. 아, 잠깐만 닉네임 제 이름표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뗐어요. BJ 떠니에요, 떠니. 떠니. 네. 너 지금 떠니. 나 떠니 안 떠니. 아, 떠니. 기억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제로는 몸으로 하는 씨름을 했다면 아프리카 TV는 입으로 하는 입씨름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씨름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파이팅해서 입씨름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BJ 떠니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후 3인 4위까지 되셨었고요. 자, 우리 수학 강사 우리 윤성 파이님께서 자 소감 한마디. 아, 제 목표는 이제 3등 안에 드는 건데 조금 아쉽고요. 네. 이제 방송 홍보를 잠깐 하자면 매주 수요일만 이제 수학 퀴즈 방송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드 게임 위주로 모두의 마블 뭐 장기 오목 하거든요. 그거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 이제 같이 네. 할 수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아이, 좋습니다. 다양한 방송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일어선 채로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에게 최후의 1인의 영광이 수여되고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300만 원. 사실 이분들 둘 중에 한 분 뭐 300만 원 못 받더라도 이 원샷이 사실 저는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철구 방송으로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까 보니까 5만 명 넘게 지금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죠. 가운데로 모셔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나가기 전 최후의 2인을 양쪽 끝자리에 배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BJ 라소리님이십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자, 이어서요. 아, 근데 여자 대 남자네요. 딱. 남녀의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중동 대 소녀의 대결. 어허. 그렇죠. 우승하고 300만 원 다 가겠습니다. 야, 우승. 좋습니다. 파이팅. 자, BJ분들 양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양끝으로, 화면 양끝으로. 자, 좋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라소리님? 26살. 26살. 우리 클래식크님은 나이가 몇 살, 어떻게 되시죠? 29. 네. 29대 23.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 중동 대 한국. 남자 대 여자. 자, 그리고 이하라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이번 문제는 받아쓰기 문제입니다. 바람을 피다 걸린 철구는 지혜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설거지를 적으시오. 설거지. 아, 많은 분들이. 자, 철구님. 그 예전에 네. 전 프로게이머 당시에 닉네임이 그 별명 중에 그거 있었죠? 뭐요? 설거지요? 아, 있었나요? 아, 별명이 아니라 그냥 설거지를 했죠. 예. 아, 근데 개그맨들도 이제 막 하숙하면 막 후배들이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분 다 쓰셨고요. 자, 두 분이 엇갈렸을지 아니면 같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정답 받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자,
설거지. 자, 클래식크님은요? 설거지. 거지. 아, 두 분 다 그냥 거지. 오. 자, 둘 다 탈락이어도 다음 문제. 합격이어도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님, 정답은요? 두 분 모두 합격입니다. 정답이네요. 설거지가 이걸 맞았죠. 맞춰?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설, 겉 밑에 이게 지읒자 맞지? 그러니까 지읒자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채팅창으로도 오.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설, 그지도 있죠, 그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런 건 없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10 더하기 1 곱하기 2는? 자, 다시 한번요. 110 더하기 1 곱하기 2는? 자, 제가 불러드리는 이 사칙 연산을 받아 적으시고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가 계산 순서가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아. 아리 연습증님, 지금 채팅창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 답이 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우리 셀리님 한번 비춰주실까요? 그 카메라 그대로. 셀리님, 너무 요염하게 앉아있는데요. 예, 아, 지금 방금 그 자세 그대로 한번 앉아계시면 안될까요? 탈락자 치고 너무 섹시하게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예, 채팅창 반응이 어때요? 셀리님? 뭐, 예? 인방계를 뭐래요? 외질의 양이 역햄 다 씹어 먹었다고. 먹었다. 실물이 아, 너무 화면이 이쁘게 나온다고. 다 압살했다. 와, 외질의 너무 좋아하죠.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아프리카의 김세정이 진짜 화면도 세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정답을 모두 쓰신 것 같습니다. 정답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클래식콘이 112. 여기도 112입니다. 두 분 다 112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확인하기. 이하나님. 정답은 112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좋다. 자, 철구님. 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BJ분들이 50분이. 그리고 저는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일찍 네. 탈락하신 분들은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 기다려주고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모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혼돈이 고자. 고자이마스다. 자, 그래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우리 창원에서 오신 향이님, 어디 계시나요? 아이고, 탈락하셨는데 왜 안 가세요, 아직? 끝까지 있으려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리 있는 분들 고드림양도 계속 계시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넌센스 문제입니다. 농부들이 매년 봄에 하는 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농부들이 매년 봄마다 하는 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넌센스입니다. 자, 두 분 다 쓰셨나요? 준비됐나요? 라소리니 오케이? 쓰셨나요? 좋습니다.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자, 철군이 엇갈렸나요? 네, 라소리님 모넨기라고 쓰셨고요. 네. 클래식크님도 모내기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모내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을 위해서 굉장히 네. 복잡한 산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산수 문제 갑니다. 네, 산수 문제입니다. 빚이 많은 최군은 신용불량자가 된 뒤 1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 한 병씩 소주를 마셨다. 3월 1일 눈을 뜬 최군은 어제까지 마신 소주병을 모두 마트에서 돈으로 바꿔왔는데 이때 최군이 마트에서 받은 소주병 용기 보증금은 얼마 받아오셨나요? 아, 글쎄요. 얼마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신용불량이라니. 자, 1월 1일부터 2월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 한 병씩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모두 마트에서 바꿔왔는데요. 최군이 마트에서 받은 소주병 용기 보증금은 총 얼마일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진짜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 채팅창에서는 네. 일찌감치 정답에 가까운 숫자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둘 다 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연장전. 둘 다 맞춰도 연장전이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답변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포터. 네. 다 쓴 것 같나요? 네,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 저 여성분 안 쓰셨어요. 네. 다 쓰셨다고 합니다. 썼나요? 자, 철포터. 네. 긴장감을 위해서 무대 가운데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풀샷이 꽉 찰 수 있도록 무대 제가요? 네. 네. 가운데 가주시고요. 좋습니다. 머리로 들어주세요. 자, 엇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4,130원. 그리고 이, 클래식 코리면 2,950원. 어머. 자, 잠시만요. 바꿀 기회를 한 번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요. 네. 여기가 빨리. 마지막이고요. 작가님이 그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바꿀 기회. 네,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맞췄을 수도 있고요. 두 분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분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맞출게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은 댓글을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도 전혀 신호나 시그널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두 분 다. 문제 수준이 진짜 갑자기 어려졌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빚이 많은 최군은 신용불량자가 된 뒤 1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 한 병씩 소주를 마셨습니다. 3월 1일 눈뜬 최군은 어제까지 마신 소주병을 모두 마트에서 돈으로 바꿨는데요. 이때 최군이 마트에서 받은 소주병 용기 보증금은 총 얼마일까요? 아, 보증금 문제네요. 철구님. 네. 소주병 보증금도 알아야겠네요. 철구 스튜디오의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 정답판을 올려 주세요. 자, 클래식크님은 4,130원. 라쏘리님은 두 다 또. 자, 라쏘리님 2,400인가요? 2,900인가요? 2,950원. 2,950원. 자, 두 분 중에 정답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나님, 정답은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혹시 두 분 다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문제, 연장 문제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패자 부활전은 없습니다. 패자 부활전은 아리 연습 중 개인 방송을 통해서 네. 본인이 집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리 연습 중님 땡 탈락. 자, 정답은 공개가 됐네요. 네, 정정답은 5,9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자는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요. 네. 네, 한 번 더 수학 문제로. 네. 수학 문제. 네. 혹시 이번에도 정답자 없으면 저희 다 회식하나요? 글쎄요. 정답자 없으면 여기서 정답자가 없다면 300만 원을 엠브레인 하느냐. 300만 원은 저희 다 고기 먹나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출제해 주세요. 자, 화면에 주사위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다음 주사위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 자, 6의 건너편에 있는 숫자입니다. 6의 건너편에 있는 숫자입니다. 자, 주사위에는 1, 2, 3, 4, 5, 6까지인데요. 저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두 분 다 쓰셨나요, 철퍼터? 네,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하라 머리로 공개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라소리님은 1이라고 적고요. 클래식 먹방님은 1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1입니다. 1이 아~ 정답이었죠. 자, 좋습니다. 아, 슬슬 짜인하니까 둘 중에 하나 정답이고 끝까지 한번 네.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패자 벌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풍선 좀 받을 테니까 MC를 좀 대신해주면 지금 그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출제 부탁드려요. 네, 이번 문제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칙 연산의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수학 문제고요. 아, 이건 끝나겠다. 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끝날 수밖에 없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시청자분들도 엄청나게 네,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탈락하신 분들도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BJ분들이 훈훈해 보이긴 정말 오랜만이네요. 철포타 두 분 다 적었나요? 두 분 다 못 쓰고 있어요. 자, 제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썼습니다. 5, 4, 3, 2, 1. 네, 두 분 다 적으셨나요? 머리 위로 정답판을 공개해 주세요. 자, 라쏘리님. 갈렸네요. 갈렸습니다. 자, 클래식님은. 한 분은 29를. 예. 한 분은 15를. 좋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거든요. 이하나님. 저는 아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라는 말은 뭔가 고칠 기회를 좀 고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건데 두 분 다 고칠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두 분 다 오답입니다. 두 분 다 오답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 우리 네. 제작진분들의 의도도 보이고요. 시청자분들도 끝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고기가 보이는 것도 같고요. 예. 철구님, 네. 이 50명이랑 같이 술 먹방 하면 역대급 헬파티 아닙니까? 아, 생각도 안 해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자, 긴장감을 풀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정작 두 분은 굉장히 심각하죠. 자, 집중이 되는 순간. 자, 두 분 다 적으셨나요? 아직까지? 그렇죠. 이 300만원어치의 문제입니다. 아. 심지어 지금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송의 홍보라고 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요. 네. 탈락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 눈빛이. 아, 지금 채팅창으로도 네. 오답과 정답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분 중에. 자, 이제 5초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다 같이 카운트 할게요. 자, 5, 4, 3, 2, 1. 정답 보여주세요. 자, 머리 위로 정답을 이제는 결정해야 되고요. 자, 과연 갈렸습니다. 갈렸습니다. 클래식트님께서는 13이라 13을? 마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라쏘리님께서는 17. 13대 17.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답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답입니다. 자, 두 분 가운데로 모실게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로. 두 분 가운데로 오셔서 한 화면 속에서 13이냐 17이냐 과연. 네, 클래식크님 그리고 라쏘리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이쪽 클래식코는 이쪽. 자, 가운데로. 이쪽. 자, 도전 BJ 골든백크 1회. 정말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BJ분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작진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 1회지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BJ 도전 골든벨의 우승자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최후의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세금 떼고 오겠죠? 그렇겠죠. 합법적인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합법적인 아프리카TV 그 합법적인 상금을 받을 최후의 1위는 누군가요? 정답 발표하기 전에! 네. 철구님. 네. 철구님은 누가 우승했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구님에게는 정답지가 없죠? 네. 없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 안다는 거죠? 네. 본인이 보기에는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문제입니다. 네. 예. 네. 네. 제 생각으로는 말해도 돼요? 예. 네. 아, 근데 다 스포 되잖아요, 그러면. 아,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볼 때 13인데요? 아, 본인이 볼 때는 예. 클래식 님께서 불안한데요, 철구님이. 아,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최후의 1인일 것이다. 13대 17, 두 분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이아라님, 최후의 1위를 지금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라쏘리님, 쏘리. 여러분, 정답은 13입니다. 클래식카, 먹방 클래식카 님께서 제1회 도전 메자 골드벨 최후의 1위도록 뽑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클래식 골든벨 우승인데요. 자, 이제 클래식크님. 자, 철구님 인터뷰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전 BJ 골든벨 최후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되셨습니다. 좀 가까이. 예, 네, 일단 1인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이거 뭐 상당히 그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1등하게 돼서 진짜 몰랐고요. 한 번도 안 떨렸는데 지금 좀 떨리네요, 우승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적었을 때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찍었어요, 진짜. 찍었어요?
와, 네. 찍었는데 그냥 막 더했거든요. 막. 찍었지만 상금은 드릴 건 드려야죠. 바로 상패.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클래식님이고요. 저희 마무리 이제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한 BJ 모두 무대 앞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현수님, 셀링님, 우리 또 김세라님, 네, 목세라님도 아, 보이고요. 네, 우리 태훈님, 신상철이 반님 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우리 로우키님, 네, 네. 김원님 반갑습니다. 김원님 좋습니다. 야, 마무리를 축하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이하나님, 네. 오늘 솔직히 저는 기대 좀 안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이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떠셨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네. 이렇게 많은 BJ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네.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 BJ들이 스튜디오, 좁은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동 MC를 하셨고 오늘 어느 때보다 뛰어다니려 고생하신 우리 철포터 철구님 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역시 BJ들은 빡대가리가 아니에요. 아하. 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정말 엄청난 투샷입니다. 이 투샷을 제가 보게 될 줄이야 몰랐는데 와. 투아리샷. 예, 아리 연습중과 우리 아리님께서 또 이렇게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셨고요. 네. 저 친오빠를 걱정했던 우리 또 미구미님의 눈물도 기억이 남고요. 아. 네. 셀리님의 어떻게 보면 선전도. 셀리님 정말 잘했어요, 오늘.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우승자 클래식크님 좀 앞쪽으로 앞으로 오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끝으로 아직도 몇만 분이 보고 있으니까 나 이거 한마디는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있으신가요? 있나요?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없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군님 준비되셨죠? 네. 클로즈 매트 깔끔하게 가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네. 이 BJ 골든벨 다음 달에도 하게 될 것 같나요? 본인의 촉, 대통령의 촉은요? 없어질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많나? 예? 30명으로. 아니야, 아니야. 예. 너무 힘들고 네. 누가 힘드나요? 예? 철구님이 힘드신 거 아닙니까? 아, 저도 힘든데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진행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행.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 예. 아, 정말 저도 이게 너무 네. 공식 방송 나름대로 해봤다지만 좀 힘든 방송인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반면에 이렇게 많은 BJ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연말 시상식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래식크님 원샷 기가 막히잖아요. 아. 지금 몇만 명이 원샷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마지막 한마디 제가 지금 그 아프리카 방송 틀어놨거든요. 클래식 검색하셔서 예, 한번 질탓 한번, 예, 한번 눌러주시고 와. 유튜브 구독도 클래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BJ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고요. 다음 달에 외쳐보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최고가 뭐여 최고를 만든다. BJ들의 센스부터 지식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도전 BJ 골든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